안녕하세요. 배수록 농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농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계열사 형태로서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 서로 다른 기업체로 있기는 한데 사실상 모 회사가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합체나 연합체처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률로 이런 기업체들이 규율되는데 이런 관계 안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노동법적인 문제겠죠. 대기업은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계열사 간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인력을 교류하거나 근로자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열사 간의 전출이 과연 적법한지 회사 마음대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사의 뭐 특정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랑 기업 사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특수한 관계일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계열사처럼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경우에 기업 간 인사이동이 발생할 수 있죠. 통상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은 전출이나 전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적은 기존 회사에 소속된 적을 아예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건데요. 근로계약을 이제 종료를 하고 새롭게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이동이라는 말보다는 회사를 이동한다는 말이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그에 반해 전출은 근로계약 관계는 기존 회사와 유지하고 그저 인력만 다른 회사로 보내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에서 전출이랑 파견이 상당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열사 간의 전출이 파견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라고 할 수 있죠. 계열사 전출이 파견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근로자 파견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견을 딱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 소속된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서 일을 시킨다 이건데요. 이런 파견 중에는 근로자 파견 자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파견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으로 한다는 게 농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종류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이 고용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사용 사업주한테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 이 자체를 이제 업으로 하는 경우에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출이 뭔지 파견이 뭔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을 저쪽에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데 그 파견을 업으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계열사 전출이냐 아니면 파견법 적용을 받는 파견이냐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 계속해서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 파견 행위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런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은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회사, 그러니까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이제 근로자를 보냈을 때 그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거나 휴가 사용을 승인을 한다거나 하면 근로자 파견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 간의 전출이 파견법상 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네, 파견법에 적용을 받으면은 통상 이제 파견을 보내는 회사, 그러니까 근로자를 전출 보내는 회사는 파견 사업주가 되고 근로자를 전출 받는 회사는 사용 사업주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전출 보내는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불법 파견이 돼버리고 전출을 받은 회사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만에 하나 전출 보내는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전출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전출을 받은 사업주는 결국 직접 고용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계열사 전출이 불법 파견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 사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SK텔레콤의 신규 플랫폼 사업 진행을 위해서 SK플래닛 소속과 SK테크엑스 소속 근로자 180명이 SK텔레콤으로 전출이 되었는데요. 이때 전출된 근로자가 SK텔레콤과 본인들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는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전출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계열사 간의 전출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2심은 불법 파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출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네, 2심에서는 이 전출이 사실상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파견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SK텔레콤조차 전출 특성상 자신들이 업무의 업무 수행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점, 계열사 근로자들이 본사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했고 업무 범위가 구별되지 않는 점, SK텔레콤이 신규 근로자 채용 과정을 총괄하고 전출 기간 동안 인사평가를 하거나 휴가 사용을 승인한 점을 보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이라고 하면서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 파견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설사 원심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SK플래닛 자체가 근로자 파견을 통해서 뭐 일정한 대가나 수수료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근로자 파견 행위 자체의 영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파견을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결국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이냐 계열사 간의 전출이냐는 결국 회사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열사 간의 인사이동인 전출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